나그네가 하룻밤 머물고자 하고 많은 있죠. 근데 관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민폐를 끼쳐요. 어떻게 민폐를 끼쳐요? 주나게 되면 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일반 민박을 하게 되면 민박 그 자체에 돈을 안 받아요.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어디서 잠을 잤다? 객사에서 잠을 잤다. 객자는 무슨 객자? 손님 객자. 사자는 부사자. 손님이 잠자는 거. 그러면 지금부터 객사 건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사 건물의 가운데 높은 지붕이 있죠? 네. 양쪽에 낮은 지붕이 있죠? 높은 지붕은 가운데 중, 큰 대자, 가운데 큰 집이라서 중대층이라 그래요. 중대층이라고 우선 중대층보다도 먼저 좌우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흔이라 그러고 서쪽에 있는 건물을 서흔이라 그러는데 동흔과 서흔은 이쪽을 이 평택 지방을 지나가는 관리들이 잠을 자는 곳. 일본에서 올라오는 사신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잠을 자는 곳.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오늘 옷 입으니까 덥죠? 겨우 여름 내내 그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피부가 다 짓물러가지고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전부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그 어딜 갔어요? 온양 온천에 갔어요. 온양 온천에 갈 때 가끔 다리가 안 맞으면 여기서 정비 쓰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대층에는 양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용머리가 두 개 붙어 있는데 옛날에 임금을 용이라 그랬죠? 임금의 눈물은 뭐라 그래요? 용의 눈물. 다 아시네. 임금의 얼굴은 용안,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건물 안에 뭐가 있나 하니까 임금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뭐라고요? 뭐? 가마판 있죠? 저자는 한자를 아직 안 배웠겠지만 앞에는 보면 백을 걸자를 써놓고 뒤에는 궁전 전자를 써놨어요. 앞을 보고는 걸패라 그러고 뒤에는 전자니까 전패라 그래요. 자, 저 전패가 임금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지방 쓰잖아요. 행구학신 무구신이 쓰잖아요. 교회 가서 십자가 그려놨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평택의 관리들은 서울에 가서 임금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최고하루와 그리고 보름날 임금님과 왕비의 생일날은 전부 이곳에 모여서 임금님께 네 번씩 세 번 절한다. 네 번씩 세 번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한 번 굽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절을 하고 다시 서서 또 다시 굽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네 번씩 세 번 절을 하는데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세배할 때 절 몇 번 해요? 한 번. 제사 지낼 때 절 몇 번 해요? 절간에 가서 필름 들을 때 절 몇 번 해요? 세 번. 자, 부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 임금. 임금한테는 네 번씩 절을 해요. 자, 이것은. 자, 열 번씩 절을 해도.